자,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거기 영광이죠, 오바. 언제 내려가셨죠? 제가 지난주 내려왔죠. 아. 주말에 내려와가지고, 네. 지금 4일, 5일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4일 저도 정도 된것 이재명 대표의 페북을 보고 알았는데, 같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난 거였어요? 결정이 났다기보다 네.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누가요? 이재명 대표가? 옆이니까, 예, 한채국께서 영광을 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네.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광에 가서 좀 붙박이로 살면서 선거를 좀 뛰시죠. 그래서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아, 진짜, 한 의원께서 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했던지 그 페북에다가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님 후원 계좌를 올려놨더라고. 예? 아, 그러니까 내려오는 때쯤 돼가지고 네. 갑자기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안주원님 혹시 후원 계좌는 잘 찾습니까? 그래서 아유 저는 대표님이 아니라서 후원금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게 후원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저기 후원 회장이 돼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를. 네, 후원 회장이 돼주시고 네. 또 후원 뭐만좀 해달라 이런 이제 SNS에 그거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셔가지고 네. 큰 도움을 그래요? 다 차갖고 후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거의 다 찼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서 저도 확인해 봐야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영광에 가신 지가 사나흘 얼마 안 됐죠, 아직이요. 지금 이제 나흘, 1월, 한 나흘 정도 되는 것 아, 그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셨을 텐데, 그부터 좀 같네요. 전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 영광이면 안전한 덴데, 어? 영광이 사실 이제 안전하다기보다 네. 저희가 이제 뭐한 95년도 선거부터 쭉 영광 선거를 보면은 네. 저희가 총 9번의 선거에서 3번의 무소속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 수로 보면 두 사람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강종만 전 네. 군수가 네 이제 선거에서 200만 원이 나오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물러나게 그분이 무소속이었죠? 민주당이 되셨는데, 네, 아니었죠? 무소속이었습니다. 네. 네, 그 무소속이었고, 분명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분이 46대, 그러니까 2006년도에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군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네, 그때도 이제, 아무튼, 특가법상 이제 뇌물 혐의로 직위를 상실해서, 네. 그때 이제 징역 5년 현금 3천만 원 몰수 이렇게 좀 크게 어이구,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다시 나와서 또 무소속으로 또 당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번 선거에서 3번 뺏겼고 사람 수로는 두 사람에게 뺏겼는데, 네. 네, 그중에 또한 사람의 무소속은 재선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재선을 할땐또 민주당 이름으로 재선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선거 구도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네. 양자 구도에서는 이 국민들이 네. 무소속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시고, 그래요. 다자구도나 3자 대결 이상에서는, 네.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선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보당이 한15% 이상 꾸준하게 나오는 아, 진보당 후보도 나갔나, 이번에? 곳이에요. 네네, 진보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쪽이 15% 이상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 네. 네, 요번 선거에서는 이제 3자구도로 보시고, 네. 저희가 좀, 전략을 좀짤 필요가 있고요. 아, 예. 실제 내려와서 보니까 네. 제가 막 내려왔을 때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네. 저희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조국 대표가 이 휩쓸고 간게 많이 얘기가 들렸어요. 거기 조국 대표 여기서 상주하고 이거 숙박 그 하고 있다면서요, 완전히. 네, 뭐 어쨌든 네개 지역을 다 왔다 갔다 아, 하니까요. 네, 여기 그래요? 이제 영광이 며칠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 저랑은 또 마주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하여튼 그런데 간에, 저희가 다녀보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에 이제 최고위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문자가 저희 후보나 저희 캠프 쪽으로 오는 문자들이 네.
좀 많이 반전된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지역 일간지인가요? 거기서 네. 나온 여론조사 결과 19, 20일 이렇게 저희가 최고위 하기 전에 네. 돌아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한3.9 정도 앞서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그럼 민주당 후보가 장세일이죠? 네, 장세일 후보. 아, 네, 그분이 지금 몇 포... 3.9%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제가 조사 기록을 봤던 것 조국 혁신당의 그 장현 같습니다. 현, 후보, 장현 후보보다. 네. 그 그래서, 다음에 3위가 이제 진보당 후보입니까? 네, 진보당이 한15 정도 나오고요. 거의 꾸준하게 15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 상태라 네.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저희가 조금 오히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경선 치르고 전체적인 경선 후보들 중에 막 탈당도 하고 막 이런 상태라 네네네. 저도 내려와서 제일 집중했던 거는 막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네. 캠프를 좀 정리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캠프를 제대로 좀 규모 있게 꾸리고 좀 움직이는 캠프로 좀 전환을 시키느라고 네. 조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수도권에서 선거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네네. 제가 지난 총선 때 경기도 총선 기획 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5만이죠, 영광이요. 5만 1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유권자 수가 4만 6000. 그 선거운동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여기는 네. 후보가 서가지고 길거리에서 차량 향해 인사를 하잖아요. 네. 차량 창문 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 아이고, 뭐, 영미 아빠, 어디 가? 뭐, 여기 거의 이런 식의 그 선거운동이라 좀 예. 수도권에서 선거할 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여기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밀착도가 굉장히 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고, 네, 수도권은 사실, 아휴, 내가 뭐저 사람 옆집 살아도 10년 네. 지나도 안 보지 하면 안 빠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곳이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골이 깊고, 네. 친근하면은 그건 누가 들어와도 떼놓을 수가 없고, 약간 이런 구도가 좀 있습니다. 바로 옆집 건너 친척이고, 옆집 건너 이웃이고, 그렇죠. 옆집 건너 친구일 수 있는 동네네, 완전히.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영광, 네. 장현 후보는 사실 여러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분이시고, 네. 실제로 저희가 듣자 하니까 집이 또뭐 청담동인가에 또 있다고 하세요. 이런 얘기 들리는 걸 봐서는 네. 어쨌든 영광에 굉장히 그 깊이도는 좀 떨어지고, 장세희 후보는 60년간 이 영광에서만 사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세일 후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민주당이 이제 경선 신청을 했는데, 네. 본인은 이제 뭐 민주당 경선이 뭐 어땠다 저땠다 하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갔지만, 아, 장현 후보? 아니야, 우리 장세일 후보, 민주당에. 아, 장세일 후보에 네, 대해서요. 먼저, 예. 아, 네. 저희 장세일 후보는 군의원 출신이고, 아, 네. 뭐 도의원 출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군수 선거를 나왔는데, 네. 그 다둥이 아빠예요. 제가 알기로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 성장을 하셨지만 네. 다섯 아이의 아빠이시고, 네. 그리고 그 가족을 저희가 그 집안이 잘 단속이 돼야 네. 밖에 나가서 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그럼요,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아침마다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 출근 인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볼때 수신제가가 잘돼 있다. 그래서 따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따님 두 분이 또 체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체육대학교? 네, 굉장히 오. 씩씩하세요. 아, 그래서 예. 아빠를 향해서 애교도 있고 귀엽다. 와. 그리고 실제 장세일 후보가 네. 이그 체육회에서 네. 굉장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태어났고 네. 60년간 살아온 토박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곳곳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7개 청년단체가 지지 선언을 했을 때 네. 발표하는 공약을 보면은 네. 이게 골목골목을 파악을 못하면 전혀 내놓을 수 없는 공약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영광 군의원, 네. 영광 그리고 전남 도의원을 네. 거쳐서 네. 영향도 있으시고 예. 정책적 영향도 있고, 특히 영광 굴비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고 하는 영광 군의 수원 사업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거를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수원 사업을 해결했던 성과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조국 대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까요? 괜찮으시죠?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지금 거의 조국 혁신당이 영광 그쪽 선거하고 부산 금천장 선거에 거의 명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중앙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 또 전남도 의회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이 재선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무소속이었느냐? 그전 문제가 됐던 사람이 민주당이냐? 무소속이 원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지방 정치는 민주당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된다. 뭐 하여튼 경쟁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앙 언론을 탄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회견을 여기는 지금 현재 군수 선거잖아요. 그렇죠. 군수 선거인데 당 대표가 가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단 맞느냐. 네. 두 번째는 영광에서 치러지게 된이 보궐선거가 네. 민주당이 만들어낸 선거가 아닙니다. 글쎄 말이에요. 무소속 군수가 만드는 그분은 민주당으로 출마하신 적이 없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예. 같고, 그리고 경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국 혁신당이 처음 출발을 할 때, 네. 사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처럼 했는데, 맞습니다. 보궐선거가 나오자마자, 뭐, 호남에 와서는 마치 민주당이 호남의 적폐처럼 이야기하시고, 부산에 가서는 단일화를 요구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를 저도 뭐 정치 경력이 짧지만 처음으로 지난 총선을 잘 돌이켜보면 네.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당대당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정책연대를 맞아요. 하기로. 그리고 실제 저는 저희 지역구에서 진보당하고 저희는 후보 단일화를 해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큰 시너지를 내기도 했고, 네. 진보당과 저희가 합의서에 썼던 것들, 그 정책연대 내용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어느 때는 민주당의 뭐랄까 이웃 사촌 같은 느낌으로 한때는 막다 파란색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와서는 마치 경쟁자처럼 네.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네. 당 내에서 정확한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셔라. 민주당을 이제 경쟁 상대로 둘 것이냐, 네. 아니면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과 민주당이 정책 연대를 했던 것처럼 연대하고 같이 파트너로. 싸워나갈 파트너를 볼 것이냐, 이 설정도 안한 상태에서 부산 가서는 연대하자고 하고 네. 여기선 싸우자고 하고 거기다 또 단일화 요구가 강화는요, 네. 강화는 뭐그 조국 혁신당이 밀어주고 부산은 뭐 우리 쪽으로 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그것도 않습니까? 좀 신기해. 근데 강화는 조국 혁신당 당 지지율이 네. 뭐 2, 3%밖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밀어준들 저희가 될수 있겠어요? 거기 뭐 국민의힘이 한 5, 60% 나오는 곳인데, 네네. 가능한 곳에서 유리한 곳에서는 본인들이 다 이기고 싶고, 예. 민주당한테는 계속해서 뭐 양보를 자꾸 요구하고 계시는데, 네. 세상에 선거가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관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생각난다. 정의당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도는 것 같아.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많은 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요. 우리 한준호 최고위원까지 파견하고. 이게 만약에 영광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도 체제가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사실 판은 좀 작지요. 네. 5만밖에 되지 않는 국민들 네. 가운데 군수를 뽑는 선거라는 작은 판이지만 네. 의미 자체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기 체제가 네.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치르는 선거이고요. 네. 이 선거 자체가 다음 2026년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작년 군수 후보가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대표가 선거를 치르고 있고, 지금 오늘도 기자들이 좀몇분 중앙에서 내려와 계세요. 네. 이제 아침에 만났는데, 예.
최고님, 저희가 다녀보니까 저쪽은 후보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국 얘기는 하는데 장현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 장현, 그렇지 이번에 나왔나 그쪽으로 나왔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조국 당대표가 이 선거판을 굉장히 키워버린 꼴이라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순한 군수선거를 떠나서 네. 지방선거의 전초전처럼 저희가 네,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지도부 출범한 지 약 두 달 정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니까 네.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의 역량을 평가받는 어떤 장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난 총선에 의한 또 다른 한 번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럼 근데 이런 것을 다 잊고 지금 경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본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장현 후보 얘기한 장현 후보가 고려대학 출신이더라고요. 예예. 예. 우리가 고대에 좀 강하지 않습니까? 잘하시죠. 그런데 좀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1982년도에 이건 제가 취재한 건데요. 오프닝에도 1982년도에 학도호흡단장을 했는데 네. 그때도 그 선거 과정이 좀 불미스러운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인단이었는데 갑자기 혼자 단독 출마했고 됐다 뭐 그런 얘기가 그냥 경쟁했던 친구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그것까지 제가 취재 못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친구 얘기에 따르면은 그 이응평이라고 왜 기억나십니까? 북한 조종사? 네네. 북한에서 네네. 넘어온 사람 귀순해서 그 사람이 넘어왔는데 그 당시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이거 전언입니다. 장현 네. 후보가 아 장현 당시에 학도호흡단장에 거기 갔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석연치 않은 네. 측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이력을 지금까지 썼던 이력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네. 지난 뭐 군수 선거에도 출마하시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하시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고대 총학생회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커다란 현수막에 써놓은 이력에는 네. 총학생장. 저는 이게 무슨 직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 학도단장 빼고요. 네, 총학생장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전에 썼던 총학생회장이 저희가 볼 때는 허위 이력인 것 같고 그건 허위 경력입니다. 허위 네, 이력입니다. 학도호흡단이라는 거는 1949년에 공포됐던 대통령령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발족된 단체로 저는 알고 있고 네.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에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 관변 어용 학생단체로 저희가 각인이 돼 있는 조직이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 박정희 때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상한 거는 조국혁신당이 네. 몰랐을까. 그걸 몰랐다 그러더래요. 그렇죠. 저희 동기가 한 명이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아, 그랬으면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새로운 인물,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특히 반민주 인사 아닙니까? 그럼요. 반민주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자당의 후보로 공천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이거는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시켜야 될 문제지. 맞습니다. 저희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미는 후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가열차게 이 장현 후보를 저격을 했던 양재희 전 예비 후보가 있어요. 이분도 탈당을 했는데 네. 이 양재희 전 예비 후보가 장현 후보를 계속 저격을 하다가 이제는 조국혁신당에 가서 손 들고 같이 장현 후보를 지지한단 말이죠. 그건 또 뭐예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하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네. 당의 방향과 네.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이 네. 엇박자가 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광군에 있는 저변에 계시는 이제 여러 당원들이나 네. 지역의 어르신들이 야, 뭐 그런 사람을 뭐 공천해놓고 그 뭐 조국혁신당이 새롭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 본선 과정 중에는 좀 더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호남이나 영광은 전두환이라 그러면은 아주 네. 왼수 아닙니까? 원수. 지를 떨죠. 지를 떨죠. 전남 특히나 그렇죠. 광주 네.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변 어영단체였던 사실상 대학이라는 기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학도호국단이거든요.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죠. 이게 네네. 예. 군대 조직이었어요. 한마디로요. 학도호국단. 그 사실 저희 제 세대만 해도 잘 잘 모르거든요. 모르시죠? 그 교련 학점도 있었고요. 다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그게 학도호국단에서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학도호국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허위로 이력을 내놓다가 이게 네. 문제가 되니까 예. 은근슬쩍 총학생 회장에서 총학생장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은 저도 찾아보니까 학도호국단장 총학생장이래요. 네, 근데 그니까요. 대부분 학생들 당연히 총학생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학도호국단장이라고 알고 있었지. 아니, 그거는 제가 뭐 장윤 후보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도 이 지역에 와서 며칠 다녀보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약간 그 왔다 갔다 한 당들을, 이분 전에도 뭐 탈당 경력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한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이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특히 이제 뭐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일가를 이루고 함께 정말 5만밖에 안 되는 국민이다 보니, 글쎄 말이에요. 이 안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조국 당대표를 흠모하고 그 잠시 최빙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 근데 이번에 이 영강군수의 후보 공천은 검증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경선 대상자였던 그 민주당의 후보가 탈당을 하자마자 데려가서 경선을 치르긴 했지만, 그 경선 좀 치르긴 했지만, 신기하네. 그 점.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됐다라고 그 본선 후보로 본인들이 낙점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희한테도 이제 뭐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좀 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본인들 후보부터 먼저 좀 한번 제대로 살펴보실 필요도 좀 있지 진짜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A당에서 경선에 참여하려다가 탈당해서 B당 후보가 됐다. 아, 이건 좀 정치 도의상, 그죠? 정치 예의상도, 안 맞는 원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곡성도 좀 마찬가지, 진보당 쪽에 계신 분이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로 가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거기까진 몰랐어요, 우리가. 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좀 그러네요, 그죠?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저 조국당하고는 총선 때 쉐빙선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율도 많이 나왔던 당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더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하고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것은 최고위원으로 계시니까 고민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히 고려를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뭐 대표님께서는 명확하게 조국 혁신당은 공격하지 마라, 공식적인 공격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저도 이제 조국 대표님을 선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 같이 또, 저 같은 경우는 근무 경력도 짧긴 하지만 같이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같이 가야 돼.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도한 이제 검찰 권력이라든지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최근에 또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이거랑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같은 파트너인데, 이 현재 그 재선거에서 보여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 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이 부분에선 좀 실망스러운데, 좀당 조국 혁신 당 차원에서 잘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영광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서울도 그래도 가끔 오셔야죠? 안 오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광 사례가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예. 뭐 제가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 아,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네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네네. 우선 영광 선거가 이게 전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되는 네. 큰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순히 군수를 뽑는 선거를 떠나서 네.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 2기를 맞아서 네. 두 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이재명 지도 체제에 대한 평가도 함의가 되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것이 단순히 군수한 사람을 뽑는 거를 떠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영광 국민들께 좀 더 알리고 네. 네, 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이 커졌어요, 그죠? 아, 그러게요. 저도 제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당원 위해서 네. 네, 희생하시는 거죠, 뭐. 예. 네네네. 자, 최고위원님, 네, 네. 고생 많이 하시고요. 네네. 네, 10월 16일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